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나뭘 제일 좋아하는 거지? 다. 과일? 아니, 그렇진 웬만하면 다 않아.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과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렇구나. 그게 그러니까 정말 사과랑 제사상 이제 보고 나면은 사과랑 배는 항상 있잖아요. 이제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려는 사과는 저는 입에도 안 대고. 그리고 배만 먹었거든요. 사과를 부사를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온갖 종류의 사과를 다 먹어봐도 맛이 없어요, 저는. 예. 그렇구나. 사과? 부사는 예. 되게 폭신폭신한 사과고요. 예. 되게 아삭아삭한 사과가 있어요, 따로. 그 아삭하게 맛이 없고 폭신하게 맛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사과가 싫어. 자체를 별로 예. 안 사과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못 먹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싫은 거죠. 싫어서 안 먹는 거. 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려면 먹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건 이제 뭐 귤이나 오렌지나 이런 좀 까먹는 류좀 좋아하고. 신거 좋아하는구나. 네, 자두. 새콤달콤한 거 그런 거 자두 같은 거. 좋아하고. 예. 체리. 아또 자두 체리는 또 아니야. 아 체리는 괜찮다. 아 호불호가 꽤 있네요. 네. 저는 뭐 오렌지. 귤 오렌지 쪽이 제일 귤 오렌지 나은 것 제일 같습니다. 예. 명호 씨는 어떤 거 노란색. 제일 좋아하세요? 전배 좋아해요. 배요. 네. 아, 그렇군요. 배.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뭐, 한 알에 막 5,000원씩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재수용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못 먹는 게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배못 먹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식감이 너무 이상해서 못 네.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의 있고. 식감 되게 좋아하는데, 저 필리핀에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먹었던 구야바노라는 구야바가 아니고, 구야바노. 네. 되게 못생긴 거 있어요. 네. 그 3일 동안 삭혔다가 딱 쪼개면 안에 다 섬유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이 막, 아우, 물이 막 뚝뚝 흘러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저거는 어떠세요? 두리안. 두리안도 좋아요. 두리안 좋아하시나요? 네. 네, 그렇군요. 두리안은? 안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일 중에서. 레몬. 레몬 안 좋아하세요? 좀, 아, 네. 저의 사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 네. 그런 느낌이죠. 약간, 경상도 사투리로 세그랍다고 하죠. 예, 아이 아, 세그라바라. 세그랍아라. 예, 아, 세그랍은 거 좀 세그라바라. 아, 세그라바는 거좀 힘들합니다. 싫어하시는군요. 네, 그럼 뭐 힘들합니다. 자몽이라든가. 아, 자몽 싫어요. 아, 싫어하는 거 있네. 아, 있네. 있네. 취향이 있네. 우와. 반대네. 그거는 경상도 사투리잖아. 섞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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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그렇습니다. 네. 다들 뭐 하여튼 뭐 취향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죠. 네. 아 그리고 또 너무 웃긴 게그 오이 못 먹으시는 분들, 있죠. 예, 그 커뮤니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이 못 먹는 사람 모여 막 이런 진짜? 페북 페이지 같은 게 있는데 헐. 거기 가서 보면은 그분들의 고통이 너무 상세하게 표현되는데 그거 읽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당신들은 이미 오이가 들어갔다. 아무리 오이 그냥 빼고 먹으라고 하지 이미 오이가 들어가서 망친 그 향을 당신들은 평생 알수 없을 거야. 와, 그 대박이다. 오이 비누 냄새만 나도 너무 싫고 뭔가 그 오. 향과 식감 모든 것이 싫어서 오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오. 막 그런 막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 그 싫어하는 음식 그못 먹는다라는 게 그게 진짜 그건 정말 자기가 그 불편함 때문에 수도 없이 먹으려고 노력해 봐도 정말 몸이 거부하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참고 먹으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이 먹는 거에 대한 취향은 무조건 존중을 해야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되겠구나. 네, 이게 애들의 반찬 투정과 다큰 성인의 어떤 그먹뭐못 먹는 것과는 이건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실 특히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못 먹는 거 있으면 애들 다 먹였거든요. 저는. 예. 아, 거기에 그것도 있어요. 자기 군대인 오이 못 먹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진짜 그 선임들 때문에 꾸역꾸역 오이를 먹으면서 진짜 나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미안하다 결심을 군남아. 했다고. 미안, 여기서 사과해야 될것 같아. 네, 그랬대요. 진짜 그거 거기서 군대니까 참고 먹었던 거지 정말 자기는 생각보다 끔찍한 기억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억지로 얘기면 안 돼.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역시 뭐 과일 얘기를 하다가도 역시 적당하게 결론이야. 결론은 다들 남들 먹는 거 존중해주면서 우리 모두 적당하게 과일 잘 즐기면서 네, 그렇습니다. 과일을 또 적당히 드셔야 되는 게 많이 먹을 과일 다이어트 이런 게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당분 과다. 네, 맞아요. 당분 과다로 과일만 먹어도 살이 찔수 있습니다. 너무 맞아, 많이 맞아. 드시면은 네. 네 그리고
바나나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 과다가 올 수가 있어요. 아, 심지어 임신을 하잖아요. 네. 임신한 상태에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아기가 커져요. 그래서 막달에 애기가 좀 크잖아요. 네. 그러면 과일 먹지 말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애기가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럼 과일 많이 먹으라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병원에서.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당이 많아서 애기가 막 과일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군요. 바로바로 흡수한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당이 많아서 네.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네. 네. 그래서 아이의 사이즈를 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일 조절을 통해서 네. 적정 사이즈로 딱 스트라토캐스터 무게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3kg대 초반. 네. 오늘 인트로 이상한데? 그러니까. 네. 인트로를 자 과일 맛있게 잘 찾아 드시고요. 네. 네. 오늘 인트로 왜 길게 했냐면은 오늘 AC3M인데요. 지난 시간하고 완전히 같아요. 스펙이. 똑같아요. 똑같고 크기만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뭘 더 살펴볼 게 없고 사운드 들어보고 그냥 앰프 꽂아보면 돼요. 네,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A 시리즈의 총 개괄과 A3M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길게 드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가셔서 일단 기타 한번 쭉 훑고 오시면은 이번 시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998,000원 가격이고요. 전장 103cm로 1cm가 더 작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쉐입 다 똑같아요. 콘서트 바디 컷어웨이,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AR이, 스켈럽드 브레이싱 탑,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 에보니 지판,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 머신, 43mm 유리 아너트, 650mm 스케일 길이, 시스템 71, SRT2 시스템과 SRT 피에저 픽업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저 픽업 조작부 지난 시간에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체검사 해볼게요. 지난 시간 2.24kg 2.24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갔었단 말이죠. 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네. 이런 네. 110 오, 이거 은근히 114? 이게? 지난 112였는데? 이게 더 커? 네, 두께가 더 이게 더 두껍네요. 114 바디가 콘서트라서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75, 114, 75 이게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살짝 더 불어 있는 느낌? 저번 시간에 몇 킬로였다고요? 2.24 이게 눈치 싸움 될 것 같은데?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눈치 싸움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지 눈치 싸움. 네, 좋아. 잠깐. 눈치 싸움 해야 된다니까. 비슷한데? 과연 무게 몇 대 몇? 야, 이 사람 보게 2221 네. 그렇군요. 2.2 2.21 21. 아, 뭐야? 이게 뭐냐고? 예. 자, 3승 1무로 오늘은 네, 제가 이겼습니다. 남은 아니, 나왔잖아. 아, 오늘 좀 많구나. 7개죠, 오늘 기타가. 아직 남았잖아. 근데 세 개 다 이기시면 무승부고 퍼펙이 하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좋겠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군대에서 네. 월급 많이 받는다. 좋겠어. 이거잖아 지금. 아, 야, 나 진짜. 야, 이렇게 또 야. 아, 이거 아닌데. 박빙의 승부를 했는데 상당히 차이가 났어요. 아, 네, 진짜. 2.12였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우리 둘 다 못 맞추고 있어요. 네, 지금 그쵸? 뭐 엉망이에요. 저도 지금 0점이 별론데 명음 씨는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이에요, 엉망. 역대급 오늘 집중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텐션감 전혀 없네 이거.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나요. 좀 더 확실히 날씬합니다. 근데 그 앞뒤로 듣기 때문에 연주할 때 감은. 차이가 별로 조금 더 이게 울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듣기에는 좀 더 날씬한 느낌이 들어요. 밑단이 단단한 느낌.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중음역대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군요. 어떻게 다른가요? 더 깊어요 중음역이. 아 소리가 조금 더 깊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전에 거는 베이스와 트러블이 이렇게 약간 더 있다면 얘는 중음역대가 더 이렇게 두터워요. 그렇군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앰프 사운드. 오, 두터워. 이게 더 두텁네요. 네.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미들이 확. 이거 중립 아니에요? 이거 다시 중립. 이게 중립이에요. 어, 많다. 미들 많아요. 미들이 많아요. 네. 오, 의외네요. 반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잡는다면 이렇게 잡아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중음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중음 많네요. 많아요. 네. 중음 더 뺄게요. 네. 로우도 많아요.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운드가 두텁네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차파할 때 그 중력대가 울죠? 네네네. 그죠? 이게 지금 내린 건데, 그죠? 되게 두꺼워요. 네. 중간이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중대. 이거는 앰프 마이킹보다 저기 다이렉트 박스 써가지고 믹서로 직접 들어가는 소리가 더 좋겠네요. 조금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두텁습니다. 완전 예상외였어요, 이거는. 네. 네. 어,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름밤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두툼한 소리로 들으니까 두툼합니다. 아주 소나기가 그냥 막 장대비로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어,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좋은 세요. 네, 기타였어요. 세요. 이게 약간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콘서트 바디가 저 웨스턴에 비해서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약간 좀 뭐랄까 네, 선입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게가 훨씬 가볍네요. 네. 졌어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게 로즈우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시청자 한주평이 되게 재미나요. 뭐랄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서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과 그리고 약간 그 말장난과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많이 풍성해진 느낌? 네, 맞아요. 예전보다 어. 훨씬 더 아주 뭐 재기발랄한 그런 네. 한주평들이 되게 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저기 이번에는 406화의 콜트 얼스 100V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G7 이제 카프 껴주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다들 이제 카포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핑스타님, 네,
괜히 저카풀을 준다니 퀄리티에 대한 의심이 드네요. 그래도 워낙 저가 기타로는 적수가 없는 콜테라 실망시키진 않네요. 타나목이라 그런지 확실히 조금 더 에이징된 듯한 따뜻한 소리가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줄평 인자한 시골 할아버지 품 안에 영롱한 G7. 영롱한 G7. 할아버지 인자한데 G7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네, 아주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타나목은 약간 에이징된 듯한 소리. 네,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런 거 맞나? 우리 손주 G7 줄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영롱하네요. 아, 아... 상황 설명 너무 재밌습니다. 네, 핑스타님 또 선물 적립. 네. 네. 7시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중음을 조금 덜어냈다면 중간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앰프 마이킹보다 다이렉트 박스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99만 8천원 동일합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그렇죠. 와, 이게 점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합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죠. 주는 둘이서 이제 상의 없이 주는 건데 그냥 짜는 게 아닌데. 네, 자꾸 뭔가 이 점수를 주는 프로세스 자체가 동일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근데 가끔씩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긴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요 기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야마 테일러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게 거의, 나는 일이 거의 별로 뭐,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확실히 웨스턴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외국 스타일. 네, 외국 스타일. 네. 웨스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얘기가 또 길어질 뻔했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즈우드 모델들인데요. 로즈우드 요거는 좀 궁금해요. 네. 애초에 이 지금 들었던 것처럼 A와 AC가 이런 식으로 기조 차이가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R과 AC3R 또 비교해서 다음 네. 시간에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